인사받는 거 좋아하고요. 안녕 우리 아로아. 우리 아로아 분들과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아스트로에서 첫 번째로 5월 초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로아 분들과 가까이서 함께 할 시간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고 와서 미안해요. 2016년 2월 23일 아로아라는 소중한 팬분들을 만나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함께한 시간들과 추억들의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딜 가든 아름다운 로아의 응원 소리와 보라색으로 항상 곁에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리웠던 우리 아로아를 이제야 다시 만나서 너무 행복하네요. 우리 아로아가 있었기에 저희 멤버 한 명 한 명 모두가 성장하고 어디서든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로아들한테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노래와 무대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항상 곁에서 늘 함께해요. 아로아의 넘버원, 아로아의 자랑스러운 가수가 될 수 있게 늘 노력하고 성장하고 그 누구보다 든든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아로아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저는 더욱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멤버들한테 할 시간이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 첫째 MJ 형이야. 우리가 데뷔한 지 어느덧 7년 차가 되었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과 좋은 추억들, 정말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데뷔해서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뭉쳐서 매일 연습하고 같이 밥 먹고 잠도 자고 모든 순간들을 함께 했던 기억들이 정말 소중했다는 걸 요즘 들어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각자 힘들고 지친 일들이 많았을 텐데 형으로서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많은 얘기와 대화를 했어야 했던 내가 그러지 못한 모습들에 많이 후회되고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런데도 너희들은 늘 내 곁에서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동생들이지만 정말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 너희를 만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도 받고 응원도 받고 해외도 나가고 비행기도 타고 이 모든 게 다 너희들을 만나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 내 자리를 잠깐 비우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맏형인 만큼 더 듬직하고 성숙한 형으로 돌아올게. 항상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늘 곁에서 응원할게. 항상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늘 곁에서 응원할게. 진심으로 많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만. 아, 형 때문에 나도 울었네. 아. 뭐라고요? 뭐라고? 안 울라 했다. 안 울라 했대요. 아, 뭐 울면 어때요? 울면 어때? 아, 시기 오네. 무슨 건 좀 줄까?